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가요뉴스의 김준호입니다. 올 한 해 가요계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마마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뉴스입니다. 올해 말만 들어도 반가운 1세대 아이돌들의 귀환이 이루어졌는데요. 잭스키스, 신화, 원조여정, SES의 컴백 소식까지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. 마마무가 리메이크를 한다면 어떤 1세대 아이돌들의 것을 가볼까요? 네! Just a feeling 느낀 그대로 말해 Think about it. 네, 여기까지요. 아쉬울 때 끝내야 돼. 네. 네, 예. 장르를 넘나드는 콜라보레이션은 음악 팬들에게 깜짝 선물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. 수지 백현의 드림 같은 달달한 남녀투의 콜라보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예능 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형식의 콜라보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. 언니 쓰는 인기가 정말 대단했죠? Shut up! 그 뮤직비디오의 주인공이 바로 저 아닙니까? 배터리가 다 됐어. 전화를 못 받았어. Shut up! 기자님? 네, 올해도 어김없이 드라마 OST 열풍이 불었는데요. 음원 차트 줄 세우기의 역사를 새로 쓴 태양의 후예부터 구름이 그린 달빛까지 드라마만큼이나 OST 또한 큰 사랑을 받았지 말입니다. 말입니다. 정말 아직까지도 송중기 씨를 잊지 못하지 말입니다. 근데 아직까지 송중기 씨에 대한 집착을 지금 불허한다. 휘인은 내 사람이다. 박보고 불허한다. 네, 마지막 소식입니다. 아무래도 2016년 가요계의 가장 큰 이슈는 걸그룹의 강세 아니겠습니까? 트와이스, IOI, 여자친구, 레드벨벳. 아, 그리고 이 친구들이 굉장히 또 대단한. 누군데요? 바로 맨앤맨. 오 마이 갓. 아, 와우, 예. 김준호 앵커는 어떤 걸그룹을 가장 좋아하셨나요? 맨앤맨. 그럼 저희 노래 하나. 철업 베이비, 철업 베이비, 저 살까 디디. 자, 어디까지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. 맨앤맨가 있다고요. 맨앤맨가 있어요. 어머, 가세요. 가야 돼, 진짜 가야 돼.